자, 봅시다. 바람 부는 날은 쟤랑 안 맞아요. 올해 이참에 많대요, 이참에. 저기 햇빛 때문에 잘안 보이네. 이거 보면, 이게 보입니까? 이게 사비가 아니야. 이게 사비랑은 좀 달라. 이게, 그냥 굽힌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굽힌 거야, 굽힌 거. 자, 그만큼 대한민국의 온도가 지금, 높다는 거야. 그리고 시설의 문제지. 시설도 지금 같이 동반이 됐고, 온도도 같이 흔들었고. 아씨, 엇갈이 어딨노? 엇갈이 안 찍었나? 엇갈이 찍은 걸로 아는데. 엇갈이가 어딨냐? 저게 엇갈인가? 저게 엇갈이네. 엇갈이를 버리겠냐? 엇갈이를, 찍으세요. 꽃이 없나? 지금 여기 꽃이 사과. 삭는 꽃이 너무 많아요. 삭는 꽃이. 엄밀 따지면 이것도 지금 온도가 안 맞아요. 잎이 지금 온도가 안 맞아. 그래, 한기가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한기가. 붙은 건 일교차. 여기서 끝이 말리는 건, 춥다. 근데 여기는 일교차가 더 많아. 붙어. 붙는 게더 많아요. 천장이 없으니까 뭐. 자, 일단 수정하시고, 이게 자꾸 고온에 노출되면 꽃이 안 피고 그냥 사가 버립니다. 그게 문제고, 이제 하나 더. 꽃이 제대로 안 피니까 이게 터벅심이 나온 거야. 꽃이 제대로 펴주면 터벅심이 적어. 꽃이 안 나오니까 터벅심이 더 많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몇 도야? 지금도 내가 볼 때는 온도 막 올라가는데. 이리 순이 나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꽃을 물고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꽃을. 아무리 물질 잘해도 한낮에 뜨거우면 꽃이 안 피고 사가. 꽃이 형성은 되지만 이게 안 핀대도요. 안 펴. 그래서 온도에 대해서 제가 그만이 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도 못 맞추면 이 열매, 이미 열매 자체가 답을 주는데 뭐. 이미 열매가 온도에 많이 흔들렸어요. 쭈쭈 막 타는 잎 나오잖아요, 타는 잎. 자, 이게 생리예요, 이게 생리. 기본적으로 물이 하는 역할, 온도가 하는 역할. 이 기본 생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한기하면서, 하여튼 꽃을 계속 만들어 보십시다. 한기하세요. 이상합시다. 이상입니다.